제가 얘기할까요? 그 저는 아 저희 질문이 뭐였죠? 화이팅 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돼. 어? 둘이 동시에? 수업? 선생님 여러분들 화이팅! 이렇게 하면 돼. 아 오케이 오케이. 다시 할게요. 헐 그러면 말할 게 없는데. 안녕하세요. 저는 생명시스템 학부 19학번 사공찬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19학번 김채린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19학번 최은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항공우주공학부 18학번 박혜원입니다. 수많이 카페 이런 데서 막 보니까 후기를 이상한 질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진짜 혹시 몰라서 막 이런 것도 찾아봤어요. 막 구글 면접 질문? 막 맨홀 뚜껑이 왜 둥근지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베이지색 코트에다가 안에 맨투맨? 그냥 뭐 버티지도 않고 대충 입지도 않은 그런 느낌의 옷을 입고 갔던 것 같아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학교생활 기록부 뽑아서 거기다가 이제 예상 질문 같은 거를 정리를 했고요. 교양이라고 하죠. 교양 질문들. 그게 되게 무서워가지고 정말 인터넷에서 한해 이슈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싸그리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. 저는 준비를 어떻게 했었냐면 그 면접을 볼 때 약간 면접 연습? 친구들이랑 같이 나 내가 면접관 할게 너가 이번에 면접 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생활기록부 보면서 이거 할 때는 뭐 무슨 활동이냐 이렇게 하면서 진짜 면접관처럼 물어봐도 주고 저도 막 이런 거 해주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어렵더라고요. 막 눈 보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면접 실제로 가서 교수님 눈 잘 맞추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. 먼저 딱 들어가서 들어가면 타이머가 9분 정도 돼 있는데 제시문을 다 읽고 하면은 한 6분 정도 남아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질문들이 생각보다 지역적인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제가 낸 서류 중심으로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나마 안심하고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. 면접에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9분 동안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교수님과 2대1로 면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수문 먼저 답변을 하고 그 후에 생기부나 그리고 자소서에 제가 썼던 것을 바탕으로 뭐 1, 2, 3번 다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되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웃으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잘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면접장을 갔을 때 번호가 굉장히 뒷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면접이니까 긴장을 하고 갔는데 면접이 거의 막 1시간 넘게 오버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긴장을 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중간부터는 이제 거기서 엎드려서 잤다가 일어났다가 앞에 있는 초콜릿 꺼내 먹으면서 이렇게 긴장을 풀었고요. 분위기는 되게 좋고요. 저도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시문이 어렵지는 않은데 되게 교수님이 계속 깊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또 막 질문하고 하다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솔직하게 아 저 잠깐만 시간 좀 주시면 잠깐 생각 좀 하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교수님이 생각 다 했냐고 그래서 아 이러면서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되게 교수님이 그냥 귀엽게 봐주셔도 허허허허 하고 네,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주셔서 되게 좋았어요. 순서가 빠르니까 이제 빠르게 면접을 보고 왔어요. 근데 이제 딱 보고 났는데 교수님이랑 아이 컨택도 잘 못한 것 같고 평소에 약간 말도 더듬어가지고 막 말도 더듬고 막 완전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. 이게 떨어지면은 막 인서울의 꿈은 날아가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 다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봤을 때 시간이 총 9분이었나 10분이었나 그랬는데 저는 심지어 3분이 남고 면접이 끝났어요.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나한테는 궁금한 게 없나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대 면접이 두 번째 면접이었거든요. 네. 근데 당연히 첫 번째 면접은 이제 나가리가 되고 네. 그다음에 두 번째 면접에 딱 가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잘한 거예요. 그거는 솔직히 교수님이 안 뽑으시면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말을 네. 너무 잘한 거예요. 그래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
첫 번째 면접도 사실 아, 이 면접은 말이 안 된다. 내가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깔끔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. 되긴 될 것 같은데 아, 이거 혹시라도 떨어지면 네. 난 이제 재수하고 깔끔하게 부모님한테 큰 절이나 올려야지 하고 네.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아. 한 번에 합격이 돼가지고 저도 합격할 줄 알았어요. 그 교수님들이랑 분위기가 되게 좋고 그 면접 시간이 10분이었거든요 저는. 근데 10분 넘어서 한 12분? 13분까지 계속 얘기하고 저 나갈 때 교수님들이 아 그러면 학교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뭐 익숙하고 나왔습니다 저는. 교수님이랑 최대한 아이컨택하기 예,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예, 그렇게 아이컨택을 하고 하면 태도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답변들이 잘 안 떠오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최대한 당당하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뻥뻥뻥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면접을 하면 태도 측면에서, 태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. 면접 볼 때 약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아까 말해줬는데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일단 정확한 답을 항상 답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제 의견을 당당하게 교수님한테 어필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공부를 할 때 너무 이제 부담감 갖지 말고 차라리 그 다른 거 볼 시간에 자소서 한 번 더 읽고 거의 대부분 질문이 자소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소서 한 번 더 읽고 그쪽 중점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면접 공부 시간도 훨씬 단축시키고 더 유용하게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제 꿀팁입니다. 그 꿀팁은 저는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꿀팁이라고 생각해요. 계속 아 이러면서 시간 끄는 것보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. 그러면 그냥 교수님이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다른 질문 해주시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끝까지 그냥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! 곧 원서 접수 기간인데 지금 한참 자신감도 없고 힘들 시기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세종대학교에 꼭 입학해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. 세종대학교에서 저를 만난다면 꼭 반갑게 인사해주시면 밥 한번 사겠습니다. 한 몇 개월 정도만 공부 더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이제 대학 와서 제 얼굴 보게 되고 그 동영상에서 그 하면 제가 이제 두 말 안고 끌고 가서 밥을 먹여줄 테니까 네, 혹시라도 저를 보시면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. 저희 대학교 꼭 오세요. 저희 대학교 밥이 맛있습니다. 주변에도 맛있는 밥집이 많고요. 정말 재밌어요 학교. 화이팅! 합격하세요.